예수님 초림 때의 말씀 같이 시대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사자들이 이 땅에 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?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. 이같이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계시록 6장에서 피의 신원을 호소하였습니다. 하나, 주님은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하셨습니다.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?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심판이 있은 후 계시록 19장에서 하늘의 영들과 이 땅의 육체들이 결혼하여 계시록 20장에서 순교한 영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용을 잡아 가두게 된다 하셨으니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심판이 있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. 계시록 18장 20절에 본 바 하나님이 선지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. 오늘날 우리 신천지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심한 핍박으로 다섯 명의 성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. 계시록 20장을 본 바 순교한 영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. 이 말씀을 보아 계시록의 사건은 태고 이후 최고의 대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6천년간 왕노릇한 마귀를 잡아가두는 복잡한 일이기 때문입니다. 하나,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. 계시록의 결과를 본 바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고 새하늘 새 땅 열두 지파에 계시록 19장 같이 하늘의 영들이 임해오심으로 하늘과 땅이 6천년 만에 하나가 됩니다. 이것이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. 순교한 영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이르는 이때 추수된 자들과 추수되지 못한 자들이 있고 이 중 추수되어 입맞은 열두지파 14만 4천이 구원받게 된다 하셨습니다. 이 적은 수가 겨우 구원받은 후 셀 수 없이 많은 흰무리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. 계시록은 재창조의 설계도입니다. 계시록 성취 때 하나님의 씨로 나서 추수되어 입맞은 자들이 하늘에서 온 영인들과 결혼하여 천년 세계에서 살게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하셨습니다. 이들이 신천지 열두 지파 14만 4천입니다. 계시록 성취 때는 신약 계시록대로 창조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. 계시록대로 창조되었습니까? 신천지는 계시록대로 창조되었습니다. 확인해 보십시오. 신천지 열두 지파는 새언약 계시록의 실체들입니다. 그리고 심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까? 왜 새언약을 믿지 않습니까? 계시록의 성취 사건을 믿고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.